해피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선교 리포터의 이미래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격려와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도로서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피온 TV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는 하나님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리포터이고요. 이 방송의 모토에 맞게 저는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플로리다 소식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시는 디아스포라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기도도 함께 나누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전파 선교사로서 함께 쓰임받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선교 리포터가 되는 거죠. 사역 소개, 기도 제목, 그리고 또 현지 소개 등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플로리다 소식은 저희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로서 36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전 교인이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고 헌신하셨던 김승돈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대하여서 와이프 되시는 김미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간단한 파송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승돈 선교사님은 IT 대지진 때에 그곳 IT 현장에 선교를 가셨다가 직접 지진을 만나셨고 그곳에 남아서 봉사를 하시다가 IT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신도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이 여러 사정상 떨어져서 사역을 하셨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한 줄로 묶으시고 함께 선교지로 파송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교회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우리 김미애 선교사님, 김승돈 선교사님을 도와서 IT에 가셔서 IT의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요. 사랑을 배우지 말고 사랑을 만나라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바디메오처럼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과 육이 함께 고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온 TV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 선교 리포터의 이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샬롬 샬롬.